지금부터 어린이용 입체 마스크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12cm인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A에서 B까지 거리는 3cm입니다. A에서 C까지 거리는 6.5cm입니다. 직선으로 C와 B를 연결합니다. D와 E까지 거리는 3.5cm입니다. B와 E를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E와 F까지 거리는 6.5cm입니다. H와 G까지 거리는 2cm입니다. 직선으로 F와 G를 연결합니다. 직선으로 C와 G를 연결합니다. B와 E를 이등분합니다. I에서 J까지 거리는 0.6cm입니다. 커브자를 이용해 B와 J와 E를 연결합니다. B와 C를 이등분합니다. K에서 L까지 거리는 0.5cm입니다. C와 G를 이등분합니다. M과 N까지 거리는 0.3cm입니다. 커브자를 이용해 B와 L과 O를 그려줍니다. 커브자를 이용해 C와 N과 G를 연결합니다. 지금부터 그려진 패턴을 이용해서 겉 패턴과 안쪽 패턴, 그리고 안감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패턴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패턴을 한장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와 O까지 거리는 2cm입니다. F와 P까지 거리는 2cm입니다. O와 P를 연결해 줍니다. 겉감 패턴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와 O까지의 거리는 2cm죠? 고무줄이 들어가는 부위 1cm, 1cm 더블 폴드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겉감 안쪽에 들어가는 패턴과 안감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cm 줄여주도록 합니다. 필요 없는 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E에서 F까지 1.5cm인 평행선을 그려줍니다. 안감 패턴 먼저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겉감 안쪽에 있는 속 패턴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와 E에 0.2cm인 평행선을 그려줍니다. F와 G에 0.2cm인 평행선을 그려줍니다. 필요 없는 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B에서 E까지 0.2cm 줄여주고, F에서 G까지 0.2cm 줄여주고, D를
0.2cm 줄여주냐면요. 나중에 아이롱하고 나면은 안쪽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울퉁불퉁해서 보기 싫어가지고 피팅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줄여주는 겁니다.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안쪽 두 장이고요. 겉감 두 장이고요. 안감 두 장입니다. 시접은요. 0.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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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cm, 1.2cm, 0.7cm, 0.7cm, 0.7cm. 여기는 1cm, 1cm 두 번 접을 것입니다. 자세한 봉제 방법은요.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밑에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